안녕하세요. 골프 레시피2의 임진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재경 씨 요즘 뭐 드라이버 엄청 잘 치던데, 내가 보니까. 그냥 근데, 따박따박 치 아니, 내가 그 재경 씨의 옛날 스윙을 보면 네. 이 백스윙에서 이 헤드가 이 머리 쪽으로 왔거든요. 저는 그런 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사실은 백스윙을 하면요. 네. 드라이버 헤드가 깎고 이렇게 오고 인사를 했었어요. 이렇게 오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왔어요. 네, 맞아요. 너무 근데 그게 고치시고 난 뒤에 방향성, 뭐 거리 다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드라이버가 잘 잡히니까 확실히 골프에 자신감이 생기고요. 편안해. 그리고 시작이 좋으니까 뭔가 다음 샷에도 욕심이 나서 연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드라이버 입스 때문에 프로 선수들이 정말 고생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네. 예. 저희가 골프 레시피 시즌2에서는 프로님과 함께 백투 더 베이직, 골프의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이번 시간에 바로 드라이버 기본에 대해서 그렇죠. 잘 짚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드라이버를 이제 대개 입스가 드라이버가 안 맞으시는 분은 뭐냐면 드라이버가 안 맞을수록 휘두르지 못하고 맞추려고 그래요. 이렇게 페이스를 맞을 때 이렇게 똑바로 딱 대면 공이 바로 가는 줄 알고 오해를 하시거든요. 그쵸. 사실은 이쪽으로 와보시면요. 공이 이 샤프트가 올라갈 때 이렇게 휘잖아요. 네. 내려올 때 이렇게 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골반에 오면 이렇게 휘었던 샤프트가 딱 반동이 와서 맞을 때는 이렇게 돼요. 샤프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 페이스를 바로 갔다가 번트 돼, 야구에 번트 되지, 된다고 해서 공이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더 삐뚤어가요. 드라이버는 결국은 이제 스윙, 휘둘림이에요. 그 뭐냐면, 남자분들은 금방 느낌 옵니다. 지불놀이를 하는데요. 네. 이 깡통에 줄 달아서 막 돌리잖아요. 그래서 채를 이렇게 끼고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싹 돌면 이 원심력으로 회전이 일어나요. 요 회전으로 공을 쳐야 되는데, 공이 안 맞는다고 번트를 대면 공이 다 삐뚤어가요. 근데 이제 그 드라이버가 안 맞으시는 분은 내가 이해하는 게 차도 삐뚤어가니까 그냥 이렇게 갖다 대면 바로 가겠지 하는데 더 삐뚤어가니까 완전히 자신감 다 잃어버려요. 그렇죠. 이게 저도 필드에 나가보면 네, 네. 오히려 이거를 뭔가 달래서 대려고 하는 순간 더 안 되고요. 그렇죠. 자신 있게 휘두를 때가 제일 바로 가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많은 그 골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네. 연습스윙이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연습스윙은 다 좋다거든요. 다 프로가. 네, 왜 그러냐면 한번 봐보세요. 연습스윙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휘둘르거든요. 이렇게 쏙. 연습스윙 할 때는 이렇게 쏙 휘둘러요. 그 공만 치면 갔다가 되는 거예요. 휘두르지를 못해요. 네, 휘두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드라이버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첫 번째, 휘둘러라. 제일 중요한. 네, 휘둘러야 된다. 두 번째 뭐냐면 볼의 위치예요. 볼을 놓는데 이제 내가 휘두르는데 네. 볼의 위치는 항상 드라이버 샷은 볼의 위치가 왼발 뒤꿈치로 와야 돼요. 왼발 뒤꿈치요? 네. 어떤 분은 너무 나가 있는 분이 계시고 이렇게 나가 있으면 이제 어드레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궤도가 아웃사이드 인이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좋은 스윙을 해도 공이 슬라이스 나거든요. 네. 볼의 위치가 이렇게 뒤꿈치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래 놓고 치는 분도 계세요. 너무 센터에 있는 그렇죠. 요렇게 되면 이제 볼이 슬라이스가 나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 프로 선수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낮은 탄도 앞바람이 많이 불 때 이제 이렇게 놓고 치거든요. 네. 이렇게 놓고 머리가 여기 와 있어요. 머리가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눌러치면 다운 블로가 맞게 되면 볼이 낮게 가거든요. 바람 불 때. 네, 바람 불 때. 근데 볼을 왼발 뒤꿈치에 왜 두느냐? 네. 사실 포인트예요. 왜 왼발 뒤꿈치에 저 드라이버를 두느냐? 드라이버 샷은 뭐죠? 티를 놓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티를 놓지 않는 샷은 다운 블로로 맞는데 드라이버는 어퍼 블로로 맞아야 돼요. 그 어퍼 블로가 무슨 이야기냐면 체가 올라가면서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어드레스를 이렇게 뒤꿈치에 두고 딱 어드레스를 하면 머리 위치가 어디 있죠? 공보다 뒤에 있죠? 네. 항상 머리 위치는 스탠스 중앙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클럽 헤드가 지면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가 머리 있는 위치예요. 머리가 여기 있으면 여기 떨어져요. 머리가 여기 있으면 여기 떨어져요. 항상 머리 있는 위치에 체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머리 위치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머리를 왼발 두니까 헤드가 여기, 머리가 여기 있으니까
헤드가 가장 낮은 지점에 왔다가 올라가면서 맞으니까 드라이버가 공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의 로프트가 이래 보면 되게 뭐 10도, 9도 뭐 이렇잖아요. 네. 로프트가 없는 채니까 올라가면서 맞아야 공이 떠요. 네. 그만큼 더 휘둘러져야 그렇죠. 그래, 휘둘러야 되는데. 그래서 볼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볼이 이제 이렇게 되면 머리 위치가 항상 채가 떨어지는 지점이니까 드라이버는 올라가면서 맞아야 되니까 왼발에 두는 거예요. 요게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바깥에 이리 나가는 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채가 떨어지니까 너무 올라가게 맞으면 굴러갈 수도 있고 또 요 안 굴러가고 뛰어올라니까 머리가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볼의 위치에 따라서 중심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볼 위치를 왼발 뒤꿈치에 잘 놔라.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휘둘러라는 뭐 기본이고 뭐냐면 채를 흔들 줄 알아라. 흔들 줄 알아라. 그러니까 공을 갖다가 스윙을 하면 채를 이 채를 흔든다는 게 뭐죠? 재경시 한번 흔들어 보세요. 채가 흔든다는 게 뭐죠? 이렇게 그죠? 헤드가 이렇게 되는 게 흔드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건 잡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흔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흔드는 게 아니죠. 예, 대개 보면 채 흔들어라 하면 어떤 분이 이래요? 저 흔드는데요. 이게 흔드는 게 아니고 이게 흔드는 거예요. 아... 채를. 자, 왜 이렇게 채를 흔들어야 되냐면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되는 여학생 골프를 요즘번에 제가 가르친 적이 있어요. 한 4명을. 네. 근데 요만해요, 키가. 근데 이 학생들을 데리고 내가 4명을 4학년짜리를 데리고 힐드를 갔는데 다 200대리입니다. 키가 다 요만해요. 다 200대리예요. 와. 그다음에 두 번째 골프를 얼마나 쳤지 했더니 이제 4학년이다 보니까 골프 친 지 1년 3개월, 1년 5개월밖에 안 돼요. 배운 지가. 다들 2년이 채 안 돼. 네, 그래서 레슨은 했더니 제일 오래 받은 애가 한 9개월, 10개월 되고 다 한 달, 두 달이에요. 안 배웠어요. 근데 다 스윙이 이쁜 거예요. 근데 또 200m. 그렇죠. 그게 이유가 흔드니까 그런 거예요. 스윙이 너무 이쁜 거예요. 아니 한 달 배운 애가 스윙이 그렇게 이쁜 이유가 뭐냐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채를 흔들 줄 알아서 그래요. 자, 왜 채를 그 초등학교 3, 4학년 애들이 골프를 잘 치냐면요. 배우러 왔어요. 부모님 따라. 그럼 드라이버를 줍니다. 제일 먼저 아예 안 쳐요. 부모님이 드라이버를 줘요. 티 놓고 치라고. 그러면 이렇게 놓고 프로 선수가 지도자가 그립하고 어드레스만 가르쳐줘요. 그러고 너 선생님 흉내 내봐고 선생님이 공을 한 몇 개 쳐요. 그럼 학생들이 딱 와서 처음에 채가 무겁잖아요. 네. 아버지 채니까. 요만한 애가 채를 딱 잡고 힘으로 올려요. 힘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이 팔로 이렇게 공을 맞죠. 그러면 뒷땅 맞고 공이 안 맞아요. 그러면 사람한테는 누구든지 깨라는 게 있어요. 공을 딱딱 치면 요령이 생겨요. 한 10개 치고 안 맞으면. 아, 내가 이 채를 내 힘으로서 절대 해결이 안 되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때부터 흔들기 시작해요. 이 몸도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채를 이렇게 올릴 때도 힘이 아니고 그냥 이 흔들면서 올렸다가 흔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공이 쫙쫙 맞는 거예요. 근데 어린 학생들이 채를 골프를 딱 채를 주고 공을 치라면 채를 흔드는 것부터 배우는데 어른들은 채를 흔들질 못해요. 제가 그 이완 베이커 빈치라고 브리티시 오픈 우승자 호주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키가 내보다 저하고 일본에서 투어 생활을 같이 했거든요. 컴퓨터예요, 드라이버가.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잘 치는 사람이 어느 날 딱 보니까 디오프를 우승인 거예요. 영국에서 디오프 메이저를 우승인 거예요. 엄청 그래서 그러고 그냥 몇 년 동안 하다가 제가 무슨 그 레이크사이드에서 무슨 현대 무슨 오픈이 있는데 그 선수를 초청한 거예요. 토마슨하고 세계적인 선수 세 사람이 왔는데 그 내하고 이제 일본에서 하도 많이 했으니까 막 반가워서 이러는데 야 요즘 너 왜 골프가 잘 안 나오냐 했더니 드라이버 입스가 온 거예요. 내보고 드라이버 입스 그 잘 치던 스윙이 컴퓨터예요. 그러고 드라이버가 내 피칭에도 더 정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드라이버 입스가 와서 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프로암을 하는데 66인가 쳤어요.
사람이 아니 너 너무 잘 치잖아 했더니 아니야 내일 봐. 내일 되면 다를 거야. 자기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본선 시합 첫날인데 저 앞팀에서 쳤어요. 근데 그 17번 홀에 왔는데 왼쪽에 물이 쫙 있는데 밀려서 이렇게 보니까 드라이버가요 슬라이스가 나는데 한 250m 슬라이스 나는 것 같아. 아주 산을 하나 넘어서 저 남 코스 친데 스코스로 가버렸다니까요 코스가. 그 정도로 심한 슬라이스. 네, 근데 85를 쳤어요. 전날 60m. 그 드라이버가 다 오빙 거예요. 그 드라이버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휘두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선수도 겁이 나니까 잡아. 그래서 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골프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입스가 오신 분은 네. 입스를 잡으려면 구질로 잡으면 되거든요. 내가 슬라이스 볼을 계속 친다고 잡거나 훅 볼을 계속 치면 잡는데 바로 치려니까 더 힘든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게 그 입스는 뭐냐면 그 놀라는 빈이에요. 공을 이렇게 끝까지 휘두르지를 못하고 칠 때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입스예요. 이렇게 그래서 채를 휘둘러라, 채를 흔들어라. 그러면 드라이버는 잘 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이 백스윙을 이러세요, 저러세요, 다 유튜브 방송에 다 나옵니다. 많죠? 다 알아요. 네. 네. 그런데 그거를 다시 설명을 하면 이분들이 야 그거 다 알고 있는 걸 뭐 내한테 가르치냐? 그게 아니고 채를 흔들어야 돼. 저는 항상 이 채 끝을 이렇게 흔들면서 자 회전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흔들면서 몸이 회전이 되면 드라이버는 잘 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잡으니까 제가 이 프로 선수들이고 아마추어 골프들하고 이렇게 공을 쳐보면 프로 선수들도 드라이버가 미스 날 때 다 잡아요. 이렇게 휘두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설명해서 김국진 씨가 왜 잘 치냐. 김국진 씨 골프 치는 거 시원시원하고 네 그냥 휙 네. 잡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가더라고요. 김국진 씨는요 절대 안 잡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공을 잘 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들었으면 들었다 그냥 휘둘러요. 그 사람은 감에서도 휘둘러버리잖아요. 휘두르고 그냥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럼요. 휘두르면서 그냥 골프를 놀라는 이 드라이버는 채를 흔들면서 휘두르면 절대 바로 갑니다. 막힘이 없어요. 막힘이 없어요. 맞추는 게 아니고 흔들고 네. 흔들었던 걸 그냥 휘둘러라. 그럼 드라이버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기억할게요. 자 그렇게 드라이버 치시면 드라이버를 어렵게 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드라이버 치실 때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네. 휘두르면서 막힘 없이 한번 앞으로 나아가는 스윙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드라이버 짚어봤는데 프로님 다음에는 어떤 걸 해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이언인데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 드라이버 스윙하고 아이언 스윙하고 다릅니까? 뭐가 다르죠? 뭐 이래요. 근데 사실은 스윙은 똑같은데 하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언은 정말 스윙은 다 똑같은데 드라이버와 아이언은 한 가지가 다르다. 다르다. 그게 뭘까요? 궁금해지는데요. 네. 여러분 다음 네. 시간에는 아이언의 기본기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골프레시피2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